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닌 넷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극한 가족. 오빠! 다원이 내일 아침 일찍 가는 그거 있잖아요. 뭐? 성묘 있잖아요. 그거 다원이 본래 너무 무서워서 아니 다원이 잠꾸러기 공주라서 못 일어난다고 하면 안 돼요? 돼. 그래도 돼. 다원아, 그런 건 어차피 형이랑 형수님이 가족 대표로 가주실 거야. 안 그래도 우리 다원이 고산증도 심한데 뭐하러 해발 135m에 계시는 고조 증조 할아버지 성묘를 가. 다원아, 고조 할아버지 얼굴은 나도 못 봤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우리 문 잠그고 오후까지 푹 잘까? 푹 자고 지리산 산삼 닭백숙 먹으러 가자. 어때? 다원이 꼬꼬닥 무서워. 저기요, 현웅씨. 저 지금 방금 다 들었거든요. 닭백숙이 뭐 어쩌고? 형수님이 가족 대표를 해? 현웅씨, 진짜 신혼이라고 이럴 거예요? 예? 아니, 현웅씨? 저기, 현재씨, 말 다 하신 거예요? 형님, 지금 우리 오빠한테 현웅씨? 오빠, 뭐, 현님한테 현지씨? 뭐야, 설마 둘이 과거에 뭐 그렇고 그런 사이예요? 오빠, 이거 막장이에요? 아유, 재수씨, 죄송해요. 아유, 미안하다, 현웅아. 아유, 당신,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도련님한테 현웅씨가 뭐야. 빨리 사과드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생각을 해보라고. 왜 당신 식구들한테만 아주버님, 도련님, 아가씨인데, 당신 우리 집 가면 내 동생들한테 처남, 처제는 커녕 퍽 하면 이름 부르잖아. 그거야. 연애할 때부터 우리 봤으니까 편해져 그렇지. 아유, 정말. 아, 뭘 또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세우고 그래. 아니, 나도 연애할 때부터 현웅이, 아니, 현웅씨 봤다고. 아, 저기, 그건 그렇고, 현웅씨. 결혼하고 천명절인데, 동선에 벌초는 갔어요? 말 나온 김에, 당신은 우리 집 벌초할 때 와본 적이나 있냐고. 아이, 그 원래 처가나 외가 벌초는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뭐야? 아, 그래. 원래, 이 벌초는 남자들, 집안 것들만 하는 거야. 당신은 거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고 있어. 몰리면 조용히 그냥 송편 반죽이나 만들라고. 그럼 딸밖에 없는 다온이네는 누가 벌초하는데요? 아, 그게 뭐. 그러니까 벌초 대행업체가 있는 거겠지 뭐. 오빠 다온이 슬퍼졌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죄송해요. 어머어머. 어, 그리고 동서. 현웅 씨가 친오빠야? 호칭 정리 좀 해. 오빠가 뭐야? 오빠, 아니 여보. 다온이 너무 서러워요. 오늘은 극한 상사 아니고 극한 가족으로 특별히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저부터 할까요? 네, 다원 씨부터 할까요? 네, YTN 라디오 아나운서 유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 생활 6년 차 접어들고 있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목소리 진짜 꿀이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 내일 또 맞나요? 왜 이래? 네. 네, 매일 밤 한밤의 음악 여행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이현웅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극한 가족에서 함께한 이야기가 사실 추석 명절 한 번쯤은 어디서 들어봤을 만한 에피소드였어요. 네. 오또브레님이 아침 드라마냐고. 막장.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원종현님도 콩가루 집안인가 웃기다. 이런 집안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련님 아가씨 이런 호칭 너무 별론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뭐 이렇게 보내준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분은 이런 호칭들? 사실 아직 이제 결혼 전이라서 실감이 막 나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오늘 미혼 특집이에요. 어쩌다 보니. 네. 그래서 이런 호칭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네. 좀 생소했어요, 저는. 다원 씨는 만약에 결혼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은 또 아직까지는 호칭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도련님인데 뭐 누구야 저보다 어리다고 그럴 순 없을 것 같고. 또 어른들 계시는 데서 함부로 그냥 조금. 호칭 부르고 오빠 누구 했다가 또 혼나잖아요. 네. 우리 현웅 아나운서는 어때요? 명절이 보통 이제 이야기하기로 며느리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방금 연기도 했지만 남자들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그 역할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남편으로서 또 결혼하신 아들로서. 거 아니잖아요. 갔다 오신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다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분명히 남성분들도 중간에서 힘들 수 있어요. 여성분들도 힘들 수 있지만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좀 평등한 문화를 만들자면서 새로운 호칭 사용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 결혼한 여성분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이 남편 뭐 형동생한테 도련님, 아주버님 뭐 아니면 아가씨 뭐 이렇게 부르고 또 결혼한 남성분들은 처남 처제 아니면 뭐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손 아래 동기는 이름에 누구 씨라고 붙여서 부르고 또 친할머니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거 대신 그냥 친외 빼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자. 뭐 이런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또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세 분 손 좀 흔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보이는 라디오 지금 접속자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도 댓글이 아주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